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마오즈 이스라엘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은 온라인 팟캐스트, 유튜브, 출판 등으로 이스라엘의 예슈아를 전하는 메시아닉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타나크는 대개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와 성경 읽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을 읽을 줄은 알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랍비나 교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알리야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랍비나 교사가 읽고 해설하는 것에 기댈 뿐입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기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구약인 타나크만이 아닌 신약도 같이 엮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여정을 연대순으로 편집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출판되자 정말 많은 사람이 드디어 자신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이 출판한 이 성경은 출판되었던 1쇄가 모두 나가고 2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은 2쇄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준비하고 나눠주는 것을 통해 무엇보다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졸업 후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소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대 히브리어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이 마오즈 이스라엘에서 출간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오즈 이스라엘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베잇 할렐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베잇 할렐은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슈아를 선포하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슈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추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을 도와왔는데요.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가자지구 근처에 살다 피난 온 사람들,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전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물심양면 도와왔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가 있는 아스돗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켈론, 라물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까지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그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베잇 할렐이 브엘세바에서 진행한 이번 복음 집회에 아시켈론과 라물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80명의 사람이 6대의 전세 버스를 타고 복음 집회 장소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예슈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베잇 할렐 공동체가 있는 아스돗에서도 150명이 추가로 참석했고 총 430명이 이번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행사와 설교가 끝난 뒤 영접 기도 시간에 430명 중 331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예슈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년간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었던 열매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예슈아를 믿는 사건은 비단 베잇 할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복음 집회에서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한 331명의 이스라엘인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그들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예수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집회에 참석은 했으나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결국에는 예수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포우타르 목사와 베잇 할렐 공동체가 주님의 힘과 지혜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가이 코헨 목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가이 코헨 목사는 이스라엘 북부 아코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닉 목사입니다. 아코 지역은 전쟁 초반에는 안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헤즈볼라의 드론이 일반 주민 뒷마당에 떨어지는 등 하루에도 많은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를 강타해 헤즈볼라의 공격에서 위험한 지역이 되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 코헨 목사는 집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이 코헨 목사는 지난달에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문자에 놀라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을 잘못 알고 준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집 문제도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그럼에도 집을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자기 딸과 사위 그리고 3명의 아이가 머물 집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 코헨 목사는 알겠다고 말하며 지금 집을 최대한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는 헤즈볼라로 인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집은 많지만 임대할 수 있는 집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집주인과 모의하여 임대료를 2배, 심지어는 3배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가이 코헨 목사는 지금 적절한 가격대의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가이 코헨 목사는 집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한 집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로 알리야한 군인들도 같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소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급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된 가이 코헨 목사가 사람의 욕심으로 폭등한 집값 가운데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이 코헨 목사가 새로운 집을 구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그 집이 가이 코헨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홀로 이스라엘에 온 군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헤즈볼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아코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이 코헨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